우크라이나 진출 당시 수많은 논란이 터져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았던 한국의 현대로템이 최근 전 세계에 찬사를 받으며 역대급 이득을 점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처음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납품했을 당시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 제작되었던 탓에 고장이 잦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론이 180도 뒤집어졌는데요. 현대로템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점을 개선한 대체 상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대로템이 전동차의 수리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직원들이 파손된 열차를 수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전쟁터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들을 한 번에 국경지대까지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 근로자들은 열차의 지붕이나 견인장치 혹은 브레이크 등을 수리했고 이렇게 수리된 열차는 피난민 운송 이외에도 각 전선에 필요한 긴급 물자를 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생명선으로 엄청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뜻밖에도 한국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초거대 철도 사업을 수주할 거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반년이 되어갑니다. 서방 세계에 무기 지원이 있었다고 해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국민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과 같이 오랫동안 버텨낼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민간인들의 피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납치해 구금하거나 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일부 점령지에서는 민간인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방사능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러한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시들 기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주요 도시인 헤르손을 수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러시아의 보급로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군의 최전방 부대가 보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고 러시아군 사령부의 상당수는 이미 헤르손을 떠난 상태인데요. 물론 이 같은 정황이 즉각적인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헤르손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선도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창 전쟁 중인 와중에도 현대로템의 열차는 묵묵히 물자나 여객 수송을 위한 임무를 도맡으며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이미 전 세계에는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자국민들이나 외교관들을 철수시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우리나라 역시 당시 거주 중이던 교민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우려되었던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곳곳이 파괴되기 시작했는데요. 주택과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물은 물론 학교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프라가 러시아 폭격에 녹아내렸습니다. 교량과 공항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41조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역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약 14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에 2,700배가 넘는 넓은 땅이지만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도시 간의 교통 대부분을 철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23,000km 이상의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98% 이상이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의 관할로 규모만 보자면 세계 여섯 번째로 큰 철도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소련의 철도 체계를 그대로 승계에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철도 개간 규격이 1,520mm로 러시아와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침공이 더 용이했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럽은 1,435mm의 표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오가는 철도 화물은 국경에서 환적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금의 사태 속에서 서로 다른 괴간 때문에 제때 보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열차를 교체하거나 환적해야 하니 시간 소모가 컸던 것인데요. 철도 개간으로 인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로 인해 해상 운송로가 막히면서 한동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운송량이 해상 운송량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국제 곡물값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유럽 각국의 철도 운송을 늘릴 것을 권했지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 등은 안보 우려로 괴간 통일 작업을 꺼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괴간을 통일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침입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상 운송이 재개되면서 곡물 수출이 다시금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모든 철도를 관계에서 표준계로 바꾸는 계획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한반도의 2700배가 넘는 거대한 땅 덩어리 전체의 철로를 표준계로 바꾸는 초거대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현지 여론의 호평을 받는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로템은 왜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아 우크라이나의 열차를 수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당초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와 맺은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수출 계약 당시 현대로템은 전동차의 공급만이 아닌 유지 보수 부분까지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즉 전쟁이 한창인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었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한국 기차에 대한 인식이 대폭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철도 사업을 따낼 수 있을 리는 없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국 무기에 매료된 폴란드의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는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이 자국일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 수입을 단행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경공격기인 FA-50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약 4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안보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산 강국을 두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 역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높은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 등을 높게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도 K9 차체를 수입한 적이 있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친숙도와 신뢰도가 높아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폴란드의 신뢰는 우크라이나의 초대형 철도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쟁 직후 폴란드는 아무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을 받아들이며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폴란드와 연결된 철도가 우크라이나의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방의 군사와 무기, 그리고 인도적 지원들이 모두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러시아와 대항하는 유럽, 그리고 서방 세계의 최전선이 된 셈인데요. 이러한 지리적 요건의 두 나라는 강력한 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왔던 폴란드는 현재 동유럽 나토 전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입지가 커진 폴란드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으니 그렇잖아도 긍정적이던 한국에 대한 여론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과 현대코퍼레이션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와 고속철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여건들 덕분에 향후 진행될 초대형 철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철도 사업만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자국 내 무수히 많은 기반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로서는 전후재건 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최근 국토부 장관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의 만남에서 마리우폴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재건 사업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7,500억 달러, 하나로 무려 980조 원 이상의 인프라 재건 사업으로 핵심이 될 도로와 철도, 수도 등을 포함한 각종 복구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데요.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기업들과 국가철도공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폴란드의 신공항 연결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8여 년의 기간 동안 총 7,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계획하는 유럽 중동부 최대의 허브공항과 폴란드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인데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철도 사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한국 철도의 기술 수준이 그만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높은 유럽에서 얻은 쾌거인 만큼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폴란드의 철도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한국이라면 전후 폴란드와 연결되기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사업권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전쟁을 경험했던 한국은 현재 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 전쟁 직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한국이 국력을 회복하고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 향후 초대형 철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